자, 여러분들은 페이지 교재 158쪽을 펴세요. 158쪽을 보면 거기 이제 그래머가 나옵니다. 6과에 나오는 그래머인데 거기서 이제 다룰 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5형식 문장에서 이제 나오는 특별한 형태인데요. 5형식은 보통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특별한 동사가 나왔을 때뭐 지각 동사라든지 뭐 사역 동사라든지 뭐 그런 동사가 나왔을 때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라든지 막 이런 분사라든지 이런 게 온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6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5형식에 여기 특별한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는 원형이라든지 분사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올 수가 없고 반드시 to 더하기 동사 원형에 to 부정사의 형태만 올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가 to 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이 자리에 to 부정사 나오는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것만 순서대로 내면 여러분 교재에 다 쓰여 있습니다. tell, 그죠? advice, 그 다음에 want,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force, 그 다음에 orde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tell은 뭐 말하다는 뜻다 알죠? 어드바이스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원트는 원하다, 겟은 뭐 어떻게 하게 만들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고, 얼라우는 허락하다, 포스는 무엇을 뭐 강하게 뭔가 하게끔 만들다, 힘을 주다 뭐 이런 뜻이고요. 오더는 여러분들 무엇을 명령하다, 시키다, 요구하다, 뭐 주문하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to 더하기 동사 원형에 to 부정사 형태가 와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자, 뭐라고? want, advice, want, tell, advice, want, get, allow, force, order.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Mr. Kim. Mr. Kim은 asked, 요청했습니다. His student, 그들의 학생들에게 못하기로 harder. harder이 뭐냐면 더 열심히라는 거죠. 더 열심히. 자, Mr. Kim asked,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학생들에게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뭘 들어가야 되냐면, 이 자리 반드시 목적격 보호 자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하도록? 예를 들어서 주어진 단어는 study라고 쳐봐, 만약에. 공부하도록. 이 study를 이 네모 박스 안에 넣어야 돼. 올바른 형태로 넣어야 된다면, 어떻게 넣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냥 1번. 원형 그대로 study를 넣는다. 2번. 아니다. 스터딩으로 만들어서 분사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3번 to 부정사 형태인 to study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1, 2, 3번 중에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의 5형식에서 특정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 바로 위에서 배웠었죠? 바로 ask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to study 형태의 to 부정사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더 열심히 그들의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tell, advise, want, get, allow, first, order이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는 반드시 to 부정사가 나오는구나. 한 다리 건너서 반드시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렇고 나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조동사에서 used to가 있습니다. used to. used to. 이게 한 덩어리로 조동사예요.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단어는 두 개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used to가 합쳐져서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자, 과거에 나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말할 때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학교에 뭐 걸어가곤 했다, 뭐 이런 뜻. 그런 게 있을 때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나무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마을 앞에 어떤 느티나무가 막 한 그루가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 우리 마을 앞에. 그걸 내 어렸을 때. 그럼 그 상태를 말해줄 때도 이 used to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해가죠? 과거에 뭐뭐 했었구나. 근데 그러면 이런 나무가 있었다. 그럼 어때? 뭐뭐인, 뭐야? 상태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뭐뭐인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하면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예문을 하나 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거기 나온 거대로 John used to. 이게 조동사라고 했어, 이 자체가.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Go, 갔다, 가곤 했었다. 어디를? 캠핑을 가곤 했었다. 언제? Every Sunday.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매주 일요일마다 캠핑을 가곤 했었다. 자, 조동사 used to와 동사 원형, 그죠? 이게 하나 다 만나서 이게 동사야. 알겠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이 used to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매일, 거의 매주 나는 뭐야? 캠핑을 가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에서 뭐라고? 뭐뭐 하곤 했었다, 이 습관을 말했을 때. 그지? 그런데 여기서 반전.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안 한다가 돼야 돼. 알겠어요? 다시. 아,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캠핑을 매일매일 가곤 했어. 매주 일요일마다 가곤 했었어. 지금은 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 그 다음 밑에 문장. My family. 나의 가족은 used to live in California. 자, 나의 가족은 used to가 조동사야. live가 동사 원형이지. 합쳐서 동사야. 살았다. 캘리포니아에. 이거는 뭐 살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살아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야? 나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살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산다는 얘기야, 안 산다는 얘기야?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아, used to는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 원형을 가져오는 형태의 조동사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서, 첫 번째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습관. 두 번째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다, 이런 뜻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책 예문을 보시면 그 가운데 박스가 하나 나오죠?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부정문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didn't use to. didn't가 들어갔으니까 used에서는 used가 it가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의문문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did를 앞에로 보내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use to. used에서 여기서 d 빠져도 상관없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used to 말고 be used to 더하기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used to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도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도 아니야.
ing 형태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맨 아래쪽 예문을 한번 보세요. You will get used to going to bed early 하면 뭐야? 너는 일찍 잠자러 가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미래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 아직 하고 있어. 158쪽에.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 158쪽만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159쪽을 한번 풀어보세요.